그거는 그냥 안 되려나 봐. 아니야, 이거 만든 거 있어. 아침에 준비하겠다. 오늘 아침에 크로와상 두 개랑 초코우유를 했어요. 이거 빨리 먹고 가려고요. 우유가 잘안 따지네. 혹시 흔들었니? 초코우유 맛 어때? 좋아. 오늘 산 넘어가야 돼. 아, 오늘이 그날이야? 포토 크로와상인데 오스트리아 크로와상은 좀 퍽퍽한 맛이 있네요. 근데 포토 크로와상 아니야? 아, 정말? 그냥 크로와상이야. 사진 아니면 영상? 컨셉이야? 2일차 43km 달려볼게요. 기린. 와, 진짜 뒤에 산이 멋있다. 소금산이라고 말해. 와, 진짜 불판이다. 여기 진짜 뒤쪽이 산이 있어가지고 진짜 멋있다. 우리 1.4km 왔어 이제. 하, 더워라. 숲속을 달려요. 뭐 자꾸 간지러워가지고 지금 벌레인 줄 알고 자꾸 막 떼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땀이에요. 뭐 공화 씨 무슨 일이죠? 세상. 지금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숲속 그늘에서 땀 흘리고 있네요. 공화 씨 어디 가고 계시죠? 구마 씨 지금 뭐하고 계시죠? 저는 물만 보면 발을 담그는 속상해. 우와, 계속 간다. 등골에 오싹함을 느끼고 있는 엄살 기린 씨. 들어, 들어가 버릴까? 아니, 근데. 더울 때 마시는 아, 뭐. 탄산. 그 탄산이 아니야. 아니야? 진짜 초원이다, 초원. 아줌마, 아저씨들, 할머, 할아버지들은 다들 전기 자전거를 타고 가요. 우리가 달리고 있으면 이게 구마 씨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밥 먹으러 왔죠. 여기 아니면 안 되겠지 지금. 더 네. 얼마나 긴 벌판이 있을지 모르니. 얼떨결에 시킨 수프예요. 소고기 맞나? 이거 완자가 그 소고기랑 감자 맛인가? 감자. 그래? 소고기 감자 완자예요. 저는 항상 음식을 잘못 받는 그런 운이 있어요. 오늘은 코르동 블루가 나왔었는데 음식 맛있어 보던데. 재준비 시간이야. 이제 밥 먹고 가려는데 아, 이 땡볕에 구름이 어디 갔냐고. 가겠나 싶네요. 구름 어디 갔지? 푸르른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계속되는 오르막, 오르막의 끝은 어디인가. 너무 좋아서, 그래도 열대과일 망고 먹으면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도 같고. 느낌.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와, 저 소들 다 있겠다. 밥 먹다 너네 있겠다, 진짜. 믿음. 소들, 너네 밥 먹다 쓰러지면 스테이크야. 힘내. 뭐? 한 병의 쌀에 은둔 쌀이 있는데 그게 육회가 맛있거든. 쌀고기. 오르막길이 너무 험난해서 사과나무 밑에서 조금 쉬다 가려고요. 구글한테 잘 보였고요, 안 보였고요? 잘 보여. 우리 이 바이크 꼭 사자. 와, 아직 산에 끝나지 않았어. 여기가 정상이야. 산 정상. 진짜? 그럼 이제 내리막길이네 다. 여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길래 카페인 줄 알고. 물 이거 펌프에 말해 물 나온다. 와봤는데. 제발 시원한 물을 좀. 이럴 수가. 아, 내 자전거. 이렇게 산 꼴짜기에 집들이 있는데 저기 수영장이 있어요. 저 수영장 물 다 마셔버리고 싶어. 봐봐, 정상에 있는 거야. 이거 봐봐, 통신탑. 아, 덥다 더워. 한 번만 살아나고 있어 지금. 아, 세상에. 이제 마지막 많이도 산. 올라왔다. 저 봐봐, 저기 마지막 산 차산. 왜? 이만 씨 지금 뭐 하고 계시죠? 자전거는 어떻게 하고 지금 여기 앉아있죠, 이렇게?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언덕을 넣으면서 죽다 살아난 기념으로 마트에서 수박을 샀어요. 세상에, 잘라진 수박이 있더라고요. 뭐가 수박인지 구분을 할 수는 없어. 수박 좀 보면서 먹어. 어디 보면서 먹어? 이야, 앞에 산도 있고 이제 호수도 보이고. 와, 경치가 멋있구나. 속썩이는 밤블랙 영상. 뒷바퀴가 또 터졌어요. 이놈의 뒷바퀴. 튜브 여분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 한 개를 써버리네요. 안 볼래. 아니, 우리 거기 가도 수영할 때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진짜? 그냥 이렇게 수영하면 어떡해. 야! 하고 나올게. 마트부터 나오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우리를 위한 오르막길이 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저 호수 보려고. 휴. 와, 왜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수영을 원하는 길인. 그렇다면 빨리 우리 숙소에 가야 해요. 응? 안 돼. 그럼 우리 잠 못 자오네. 우와, 호수가 너무 예쁘다. 아? 좌회전이야? 텐트에서 바라본 광경이에요. 지금 시간 8시인데 기린은 꼭 수영을 해야겠다고 해서 들어갔다 올게요. 나 진짜 간다. 우와. 양말을 신은 이유는 발이 아플까 보였다. 엉? 우와. 고모 씨 지금 거기서 뭐 하고 계시죠? 와, 개인기. 혹시 그런 거 어디서 배우셨죠? 지금 아침 10시부터 땡볕에서 8시간 동안 자전거 타고 지금 도착해서 해지고 추워 죽겠다. 요즘 덜덜 떨지 마. 그만해. 오늘은 너무 캠핑장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오는 길에 간단하게 먹을 것들을 샀어요. 야, 그럼 튀기면 안 돼. 그냥 부어. 이거 이 대피 독일 사는 사람도 알 텐데 찰츠브로크까지 진출을 했다는 걸 알려야 해. 시원한 밖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탈출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등을 달았죠. 맛있게 먹어. 잘 샀어, 이건.